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? 네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ISC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반도체 하고요. 반도체 쪽을 보고 계시는 거군요. 네, 네네. 맞습니다. 반도체 쪽 그중에서도 이제 테스트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업종입니다. 반도체 여러 가지 공정 중에 마지막 공정이 전공정, 후공정. 후공정 중에서도 이 패키징 다음에 진행이 되고 있는 테스트 업 매출을 내고 있는 이 ISC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. 테스트 소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매출의 한 80% 이상의 테스트 소켓을 판매하고 있고, 이 테스트 소켓이라고 하면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이제 포고핀 소켓 그 시장, 그리고 그 나머지 소켓이 이제 당사가 하고 있는 러버형 소켓이 있습니다. 이 ISC 같은 경우는 러버형 소켓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고 그 시장에서 약 90% 가까이를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상당히 독과점 형태로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 같이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. 러버형 소켓 같은 경우 전체 테스트 소켓 중에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 그 부분을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는 비메모리가 60% 가까이를 보여주었고 올해 들어서는 1분기 기준으로 70% 가까이 올라왔다. 현재 업황이 회복되는 속도가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가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당사가 실적 부분으로 조금 더 수혜를 빨리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테스트 소켓 러버형 쪽에서도 잘 하고 있지만 이 포고핀 쪽으로도 작년 이제 자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이 포고형 시장에서도 진출을 하였다. 현재는 리노공업이 좀 독과점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테스트 소켓의 시장의 경우 이제 포고형이 러버형보다 4배 정도 큰 시장입니다. 그 큰 시장에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조금씩 파이를 넓혀 나갈 수 있다. 그리고 하반기에 중국향 펩리스를 통해서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적으로 다 글로벌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 이제 R&D용과 양산용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메모리 쪽을 살펴볼 때는 양산용을 80% 가까이 메인으로 하고 있고 이제 비메모리용 같은 경우에는 R&D용이 80% 가까이 되고 있다. 사실 R&D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펩리스 업체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 테스트할 때 내는 용이기 때문에 추후 이제 2년 뒤에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걸 같이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가격 전략이 사실 가장 중요할 텐데 가격은 어떻게 보시는지 꽤 궁금합니다.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최근에 관련된 이슈로 SKC가 인수할 수 있다는 이제 MOU 관련 이야기가 나왔고 회사에는 아직 MOU는 체결되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. 그런 부분 가격 변동성은 조심해야 되지만 목표가는 5만 5천 원, 그리고 손절가는 4만 2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ISC 5만 5천 원대까지 보자라는 전략 듣고 왔습니다.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